여러분에게 배움이란 무엇인가요?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 뭐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카데미라서 배움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온 거군요. 맞습니다. 네. 배움이란 무엇인가? 네. 뭐 요즘에 뭐 배우고 계세요? 저는 요새 이제 뭐나 뭐 하고 있니? 눈동자 이렇게 막 흔들렸어. 동공지진. 이렇게 막 흔들렸어. 자, 오늘도 아카데미 22E 모델. 자, 이것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경상도 사람들의 그 발음 메커니즘을 이야기한 하나의 공부로서 저는 이제 습득을 한 건데, 이에 이승, 이에 이승, 이에 이승, 근데 이게 이에 진짜 이승. 편하다니까요. 이게 텍스트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22에 이제 알파벳 E라고 적혀 있으면은 알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서울 사람이 22라고 하면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들어요. 하지만 22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이건. 이이 아까도 우리 그렇죠. 일리 일리 그렇지. 이이 일리 이 얼마나 엠 좋은 메커니즘이야. 이게 되게 편해서 나도 이렇게 하게 된다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도 여러분 뭐 공부로 굳이 스펙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경상도 사람들만의 그 숫자 2와 영문 2를 구분하는 그렇죠.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 요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카데미 2 월러 간추린 입해볼게요. 150만 원이고요. 아, 예전에 저희가 12, 12E 저희가 12E 모델은 스프루스 샤펠레 모델 했었거든요. 오늘은 이제 월럿인데, 축구판 상판 전부 다 월럿으로 되어 있어서 좀 독특한 스펙인데, 예전에 스프루스 샤펠레 모델에서는 명음 씨가 이제 한 주평을 어떻게 주셨냐면은, 테일러는 아카데미부터 그만큼 아카데미가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아주 잘 나왔다는 얘기가 되겠고, 저는 수강료 특별 할인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둘다 8.5, 8.5가 좋았었어요. 나왔습니다. 네,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 아카데미가 이제 어떻게 보면 테일러의 그 브랜드의 특성을 좀 저렴한 가격에서 좀 느낄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에서는 상당히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 첫인상 괜찮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은 조금 더 스펙업을 해서 22E 모델 같이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에서 만들었네요. 전장은 102.5cm, 무게는 2.08kg, 두께는 99mm, 12프렛 뒷둘레는 79프렛 뒷둘레는 75mm입니다. 쉐입은 그랜드 콘서트고요. 상판은 월넛. 축구판에 레이어드 월넛. 네, 그리고 전부 다 매트 피니쉬를 적용해 놔서 아주 색감이 나뭇결 그대로 고스란히 느껴지는 독특한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드락 메이플렉이고요. 헤드머신은 다이캐스트 크롬 헤드머신에, 너트는 누본넛의 43mm 너비, 지판은 웨스트 아프리칸 크렐리캠 에보니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스케일은 631.8mm로 쇼 스케일을 가지고 있죠. 프렛은 20프렛에, 프리앰프는 ESB 픽업입니다. 브릿지는 웨스트 아프리칸 크랠리캠 에본이 역시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럼 바로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되게 괜찮죠? 네. 그냥 단순히 뭐 월넛의 바삭한 느낌 이상의, 네, 네. 좀 밝은 느낌의 사운드가 잘 전달이 되네요. 네, 이 쳐볼게요. 이게 보통 월넛 특징이 너무 세게 나오면 이제 거기서 조금 느껴지는 아쉬운 질감이 있다면 너무 드라이하다라는 아, 맞아.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드라이하지 그렇진 않고 않아요. 좀 촉촉한 피칸 파이 느낌. 네, 네. 맞아요. 스모키가 좀 있습니다. 그렇지. 너무 마른 느낌이 아니라서 좋네요. 나도 좋은데? 월넛의 장점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요 가격대에 그 테일러를 처음으로 구매를 하는 분들이 많이 살거 아니에요, 이 가격대는. 그렇죠. 네, 테일러의 그런 정체성을 굉장히 잘 표현하면서 그 중간 접점을 잘 찾았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잘 만든 것 같아요. 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가격대랑 이런 걸 보면 그 초보자들이 뭐랄까 좋은 질의 이제 기타와 사운드를 들을 수 있는 시작점이 아닌가. 그러니까 150이면 사실 싼 가격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7, 80해도 비싼 편이기도 하니까 싼 가격은 아닌데 처음 시작할 때이 정도 시작하면은 엄청 좋을 것 같은데 저는. 테일러 입문용으로는 뭐 네, 정말 너무 테일러 입문용은 좋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그 우리가 아까 또뭐 얘기를 했지만 이 월넛의 사운드 자체가 되게 목가적인 네. 마호가니와 비슷한 느낌인데 좀더 라이트하고 좀더 드라이한 느낌의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아까 그 촉촉한 수분기가 좀 느껴지면서 맞습니다. 좀 월넛의 그 라이트한 목가적인 특징을 갖고 있으면서 범용성이 조금 더 늘어났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앰프 바로 들어볼게요. 네,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중립인가요? 야, 이거 애초 중립이에요. 요렇게는 이거는 못안 쓰겠는데요. 되겠죠? 네, 이거는 정리를 많이 해야 중립도 될것좀 같습니다. 빼고 하이도 덜어내겠습니다. 하이도 좀 덜어내고 베이스 조금 더 올리고. 잡으니까 바로 잡히긴 하네요. 좋아요. 지금은 중립을 다 빼진 않았어요. 조금 더 빼볼게요. 이건 좋네요, 소리. 앰프에서 안 잡고 기타에서 잡았거든요. 앰프에서도 조금 잡아볼게요. 좋은데요. 이거 처음에 네. 첫인상 중립 별로였던 거 치고 만든 사운드 이 제일 좋은 정도면 느낌인데? 진짜 좋은데요? 다시 가볼게요. 되게 좋아요. 괜찮죠? 아니, 이? 이거 어떻게 잡은 건지 좀 아, 알려주세요. 네. 이거는 제가 그 예전에 이제 914쓸 때도 그랬었고 테일러의 그 중음에 약간 못된 소리가 있어요. 근데 밴디는 항상 베이스랑 트러블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베이스 살짝 올리고 트러블 깎고 그다음에 앰프에서 중립을 더 깎아요. 그렇게 깎으면 조금 괜찮습니다. 앰프에서 중립을 더아 깎는다라는 건 중립이래. 미드를 미들. 아 깎는다는 거죠? 중립이래. 네, 네네네. 중음을 조금 더 그쵸? 네네네. 좋습니다. 깎습니다. 좋아요. 지금처럼 괜찮죠? 잡는 게 베스트 톤 메이킹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EQ는 이렇게 잡으시면 될것 같고요. 자, 핑거 핑거요. 사운드로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깜빡했다. 이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테일러는 이그 넥이 거의 다가 아래 위로 길어요. 아래 위로 앞 뒤로 납작하고 아래 위로 긴데 얘는 이게 43이어가지고 네네. 손에 쏙 들어와요.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초보자들이 44.45가 맞아.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초보자들이 딱 잡았을 때 엄청 편합니다. 그게 제일 좋네요. 이거는. 처음에 이제 코드 연습하고 이러실 때 아주 네, 좋겠네요.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저렇게 핑거까지 들어봤고요.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요거는 아무래도 조금 이제 하이가 좀 많고 하니까 캐치 더 라이트 이런 거 괜찮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캐칭 라이트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그런 하모닉스 같은 것들이 질감이 아주 샤하게 잘 표현이 됩니다. 너무 드라이하지 않기 때문에 또또 잘 어울리는 것도 있었고요. 네, 명호 씨부터 바로 한줄평 드릴게요. 네, 저는 뭐한 줄표 들으시면 딱 아실 겁니다. 테일러에서 입문용으로 작정하고 만든 기타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럿의 기본적인 사운드에 수분감이 느껴지는 그 톤이 마음에 들어서 피칸파이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코어 발표하겠습니다. 명호 씨 사운드 28,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 75점. 저는 사운드 28, 가성비 17,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 76점. 평균 점수는 75.5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테일러인데 가격의 접근성 때문에 이게 되게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 그렇죠. 같아요. 가성비가 16, 17, 준수하게 잘 나왔고요. 70점대 중반 랭크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500만 원대로 갑니다. 514C예요. 514C의 상판이 시테가스프루스, 축구판이 어반 아이언바크. 처음 들어보죠? 네, 처음이죠? 아이언바크. 이게 뭐냐? 철 나무 껍질, 쇠 껍질, 약간 이런 느낌이죠. 네. 다음 궁금한데? 궁금하네요. 다음 시간에 아이언바크 사운드를 또 한번 감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 타임스.